자, 같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론에서 원래 이제 증권론을 할 차례인데 증권론은 MBS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MBS는 건너뛰고 심화학습에서 하기로 하고요. MBS 건너뛰고 우리는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을 할 겁니다. MBS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이에요.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죠. MBS. 그쵸? MBS. 요 글자 한번 뜯어볼게요. 모기지 backed securities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기지가 주택 담보죠. 맞아요. 우리 모기지 로운 하듯이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 모기지 로운이고. 그럼 이게 모기지고요. 백이 뭐예요? 담보. 우리 왜 너 백 있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비빌 언덕 있니? 백 있니?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시큐리티스, 증권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택 저당 채권을 백으로 한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단어 하나 말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MBS 위에 ABS가 있거든요. 그러면 BS는 똑같은데 요거 A는 뭐냐면 Asset이에요. Asset. Asset이 뭐예요? 자동차. 맞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형태인 요거는 집만 가지고 주택저당 채권을 나의 담보로 하여 그 현금을 상품으로 만든 걸 MBS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개념 알고 가시면 돼요. 어디서 한다? HF에서 만든다.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데? 주택 뭐다? 금융공사. 금융공사잖아. 주택금융공사잖아. 하우징 파이낸싱. 요거 알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종류는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뭐 MPTS 이런 거 있거든요. MPTS. TS니까 투들이잖아요. 영어 복수했으니까. 그래서 다 투자자가 책임지고요. MBB는 발행자잖아요. BB니까 발이잖아요. 그래서 다 발행자가 책임지고 TB는 T 하나, B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종류만 알면 되는데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심화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넘어오셔서 358페이지까지 한번 넘어와 주세요. 358페이지까지. 자, 358페이지까지 한번 넘어와 주세요. MBS는 이제 심화가 설명드릴게요. 너무 쉬워가지고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자, 358페이지. 잠깐만 넘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금융론 들어왔을 때 금융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융이 뭐예요? 돈 빌리는 거. 그러면 금융을 동원하는 방법에 제가 지분 금융도 있고 부채 금융도 있고 메자닌 금융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분 금융은 뭐예요? 차 두 대 중에 한 대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 맞죠? 부채 금융은 뭐였죠? 차 두 대 중에 한 대 내가 자동차 담보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 메자닌은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분 금융에서요. 지분 금융에서 요거 두 가지는 찍고 가셔야 돼요. 자, 지분 금융의 종류 몇 가지가 있죠? 신조리 증권. 맞죠? 기억나셔야 돼요. 지분금융 종류 몇 가지? 다섯 가지. 뭐가 있어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뭐? 증자랑 펀드. 증자 펀드는 쉬운 거니까 그거 냈고 리츠는 뒤에 가서 따로 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할 거고 우리는 신조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신조. 자, 조인트 벤처라고 한번 볼게요. 자, 글자를 잘라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거의 의도가 바로 보여요. 뭐다? 벤처끼리 조인트 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술 먹을 때만 조인트 하지 말고 그렇죠? 벤처끼리 조인트 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는 지분 가지고 투자하는 거네요. 그 돈을 직접 지나 투자하는 거죠. 그럼 벤처기업은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죠? 그거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의 특징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 특징이 세 가지 어디 있느냐? 지분형이고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소수가 한다라는 소리예요. 보통 누가 들어오냐면 연기금이 들어와요. 연금이나 기금들. 국민연금 이런 애들. 기관 투자자 들어와요. 그래서 뭐다? 야, 조인트끼리 벤처끼리 조인트 하는 거다. 이거 하면 끝이에요. 지분 투자, 직접 투자, 소수 다수. 소수 끝.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그쵸? 글자 어렵죠? 이렇게 쪼개야 돼요. 신디 자르고 케이트.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신디사이즈 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키보드도 있고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고 보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요, 같이 모여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다는 뜻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합동 조합. 자, 이거는 부동산이라서 그런데 신디케이트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우리의 공동 직판장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있죠. 그래서 뭐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 이런 거 팔잖아요. 그 각각의 개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파는 거죠. 대표적인 신디케이트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다? 각각이 지분 출자해서 직접 투자하는데 그때는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많이 오겠죠. 그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지껏 지가 들고 와서 파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조합이잖아. 쉽게 보시려면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소울우유를 하나 사세요. 사셔가지고 뒤에 보면 소울우유 합동조합이 나와 있어요. 협동조합이 나와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면요, 각각의 목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각각의 그거 소젖을 짜되 파는 건 뭘 통해 파는 거예요? 소울우유라는 이름을 달고 파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부동산의 형태로 하는 것일 뿐이야. 이해되셨나요? 우린 그거를 신디케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다수의 투자자.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지거 들고 오는 거. 지가 직접 돈 내고 한 자리 빌리는 거. 맞죠? 직접 투자. 요거 세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요거 읽으면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모. 개인적으로 하는 거랑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거랑.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돈 되면 사모로 하고 돈 안 되면 공모로 할 수 있겠지. 맞잖아요. 그쵸? 돈 되는 건 자기들끼리 야, 이거 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모로 이렇게 공개 밝혀버리는 거지.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별표하시고,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여기에다 별표하시고 뒤에다 쓰셔야 돼요. 조인트 자르고 벤처고 신디 자르고 게이트예요. 소수 다수 나왔죠.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지분형이고 직접 간접, 직접 투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에 공통점이니까 됐고요. 차이점은 소수고 다수고. 뭐가 어려워? 벤처끼리 조인트 하니까 소수고. 맞죠? 각자 자기가 지분 출자해서 나왔으니까 다수겠죠. 그 뜻이에요. 되셨나요? 조인트 벤처와 뭐 신디케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신조리 증권에서 신조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PF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하죠. 원래는 그 강원랜드에서 이제 사업하다가 그게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는 바람에 약간 불안감을 좀 증폭시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PF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돈 빌리고 돈 안 갚아서 그래요. 안 갚아도, 정확히 말하면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소호금융을 하는데, 원래 그 처음에는 야, 이거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암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인지 보러 갑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회사를 차려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은 각자 별개예요?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봐봐, 여기서부터 틀리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뭐냐면요, 따로예요, 따로. 따로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법인도 왜 인격체로 얘기하잖아요. 법인격체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는 이 사업주가 출자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따로라고.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으로 돈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나왔잖아. 돈 빌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사업주랑 프로젝트 회사랑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봅시다. 프로젝트 금융은 이거를 좀 단어를 좀 이렇게 통합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출에서 통합을 안 해줘요. 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프로젝트 금융이나 뭐가 다른데?
금융을 파이낸셜을 부르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겠죠? 금융을 영어로 바꾼 파이낸싱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용어 통일을 안 하더라고요. 야, 씨, 영어로 할 거면 계속 영어로 하든가. 한글로 할 거면은 프로젝트 뭘로 할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한글로 할 거면 다 한글로 하든가. 근데 아직까지 변경했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잘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사업할 때, 체크하지 말고 제 이야기 들으세요. 개발 사업할 때, 보세요. 사람의, 잘 봐, 이거 차이인 거야. 사람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죠? 근데 뭘로 받는 거냐? 잘 보세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사람의 신용이나 내가 우리 집을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앞으로 벌어오는 돈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나요?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회사가 사업성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특히나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자리에 부지가 나서 거기에 부동산을 사업을 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테르노 청담이나 한남 나인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짓는 됩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사업성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나요? 빌려주죠. 맞죠? 네.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잘 되죠, 지금? 그쵸? 지금 짓고 있는 그 구반포에, 반포 본동에 짓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업성을 보고, 어이구, 죄송해요. 사업성을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사업성을 보고 돈 빌려주니까 이거는 수요자 금융이에요, 공급자 금융이에요? 누가 돈 빌려주는 건데? 건설 업자한테 돈 빌려주는, 건설 회사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금융? 공급자 금융이잖아. 집 지으라고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근데 봅시다. 이게 왜 위험한지 봅시다. 자, 사업성 또는 뭐다?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맞죠? 됐어요? 요거를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미래에 돈 벌지 안 벌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맞죠? 미래의 일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 보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일 때, 0.25, 0.5일 때, 그때야 금리 다 해봤자 막 2%, 3% 했었는데 지금 몇 프로예요? 6%까지 올라갔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내가 돈을 마음껏 땡겨가지고 팔아도 공급 부족이 심했고 누구나 다 부동산을 사고 싶었던 광풍이 불었던 시기고 금리도 쌌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확 업계가 뒤집어졌죠. 우리는 보통 마천루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한번 경기가 한번 바닥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들고요. 봅시다,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 하나 발표해 주세요. 여기 하나 발표해 주시고요. 자, 돈 빌리는 사람이, 돈 빌린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업주가 아니고 누구로? 회사. 여기 나왔죠? 얘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업주가 출자해서 설립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예요? 따로따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절연이 끊어져 있다는 소리니까요. 되셨나요? 이것만 체크. 오케이? 자, 그러면 빌린 돈을 건설회사의 이름으로 보관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3자의 독립된 계좌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독립된 거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회사로 넣어주면 걔네들이 온갖 횡령과 배임을 일삼겠죠. 맞죠? 왜요? 눈먼 돈이니까. 그러니까 나왔잖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은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라고 나왔어요. 에스크로 계정.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체 계좌로 나와요. 문제. 자체 계좌 아니다. 이렇게. 자체 계좌 아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크로라고 나와 있죠.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그 온라인 거래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원래 5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돈이 직접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뭐 해요? 사인하죠. 그게 그거예요. 가운데 있는 돈을 넘겨줘라는 뜻이에요. 전자상거래 때문에 5만 원 이상은 뭐다 각자의 계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걸렸다가 돈 주는 쪽에서 승인해주면 받는 거예요. 그걸 에스크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다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비소금융이지만 제한소금융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비소구 뜻을 한번 볼게요. 소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소구가 무슨 말이냐면 야 돈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소구니까 야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PF가. 아시겠죠? 거기다 브릿지까지 했으니까 줄도산이 일어나겠죠. 그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다? 프로젝트가 실패하여도 뭐다?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잘 봐야 돼요. 이제 잘 봐야 돼. 자, 근데 이거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프로젝트 회사한테는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는 채무불이행하지만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사람만 청구할 수 없고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회사 이름으로 했으니까 회사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는 야 제한적으로는 돈을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비소금융이 많이 나와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체크만 해주세요. 이건 문장이 다 중요해서. 체크.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채권단이 난리 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금융 부실화 돼가지고 금융기관 채권에서 곤란해요. 이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이 난리 나겠죠? 맞죠? 돈은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뭐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전부 다 뱅크럽 파산. 그렇죠? 그래서 PF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오늘도 뉴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가서 설명해줘요. 저게 왜 위험한 줄 알아? 이러면서 오늘 배웠어. 이러면서 학교에서 배웠어. 그럼 설명 쭉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공부를 잘 완벽하게 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뉴스 나오면 설명해 주세요. 저거 비소금융이라서 그래. 이러면서 저거 채권 회수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비소금융. 무슨 말이냐면 돈을 달라고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자, 사업주의 물적 담보나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도가 기준이 아니며 뭐다? 프로젝트 사업주의 파산이 PF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외금융이에요. 부외금융. 잠시만요. 부외금융. 자, 잘 보세요. 이 사업주가 원래 기존에 이렇게 뭐다? 장부가 있었을 거예요. 이전 장부. 우린 요거를 BS라 그래요. 보통. 밸런스 시트라 그러는데.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다? 얘는 언제나 뭐다? 새로운 BS를 만들어서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원래 기존에 이 사업주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 있었겠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야, 새로 장부 만들어서 해.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새로운 장부에는 빚이 기록이 없겠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없다? 빌릴 수 있겠죠. 우린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장점이겠어요?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의 장점이겠죠. 맞아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BS가 개판이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쓰는 거니까 새로운 대차 대조표 쓴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인 거야.
은행이, 금융기관이 너의 부동산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대요. 이해했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위험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게 잡아야 되겠어요? 낮게 잡아야 되겠어요? 끝. 그렇게까지예요. 되셨죠? 그래서 뭐다? 성공하면 뭐? 수익성이 높다. 누가? 금융기관이. 되셨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봅시다. 위험을 쪼개려고 하겠죠? 맞아요? 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감소. 여기서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예요?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모르면 안 돼.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왜? 왜? 큰일 났네. 이러면 집에 못 가요. 오늘 종강에 집에 못 가요. 오늘 한번 1박 2일로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시장 실패 요인이에요. 자, 시장에 맡겨놨다니 실패를 하는 거야, 자꾸. 자꾸 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고, 그 시장이 원활하게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뭐? 큰일 났네? 불, 공, 정. 맞죠? 시장 실패 왜 실패합니까? 왜? 불공정하니까. 시장 실패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외부 효과. 짧게 할게요. 두 번째, 불완전 경쟁시장. 이거 내가 독과점하고 규모의 경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독점, 한국담배인상공사 독점, 애플, 삼성 스마트폰 과점, 현대기아 과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뭐? 공공재. 그렇죠? 네 번째는요. 이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는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있잖아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 정보의 비대칭성 뭐였죠? 뭐였죠? 아, 이거 나보다 쉽게 가르칠 수 없는데. 나는 알고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끝. 자, 다시 이제 학자의 마인드로 올라와 볼게요. 정보 비대칭성 정의는 이겁니다. 고급 정보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정보를 가진 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의 역선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맞죠? 그렇죠? 모르는 너는 엄한 짓을 할 거고 뻘짓을 할 거고 알고 있는 나는 돈 되는 곳에 가서 투자하고 모르는 너한테 헛소리 하는 거죠. 지하철이 평촌에 뚫리는데 거짓말 하는 거지. 야, 인덕원에 생긴대. 그렇죠? 역선택이잖아. 나는 뭐예요? 도덕적 해이잖아. 법으로 잘못한 건 없죠? 나 잘못 알아서 미안해 하면 되잖아요. 도덕적 해이. 그럼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럼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너의 장래성만 보고 돈을 빌려줬어요. 맞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꼬치꼬치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1억만 빌려주세요. 묻지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주지. 묻지 따지지도 않고. 뭘 묻지 따지지도 않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야, 이 돈 어디 쓸 거야? 이번에 빌려준 돈 어디에 포함할 건데? 이걸로 뭐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격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모든 당사자가 사업성을 검토함으로, 맞죠? 이 돈 가지고 어디에 하고, 이 돈 가지고 어디에 하고, 정보가 뭐? 대칭적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안다는 소리죠. 사업하는 사업 주체도 알고, 그쵸? 누구도 알게 해줘야 된다. 은행도 알게 해줘야 된다. 왜? 은행 입장에서는 너의 미래만 보고 돈 빌려주는데, 얼마나 꼬치꼬치 물어보겠어요? 맞죠? 아들 용돈 주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어디 쓸 거냐고. 아침에 엄마 만 원만 하면 이렇게 막 물어보죠. 막 뭐 살 거냐고. 막 봐봐요. 똑같은 거라니까. 맞죠?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단점이에요. 단점은 뭐 볼 필요도 없지. 이미 다 했잖아. 단점.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업무 자체가 당연히 복잡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꼬치꼬치 캠으로 본다고. 맞죠? 위험하죠? 금리는요? 높다. 끝. 맞죠? 자,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의 조정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당연한 거겠죠? 맞아요? 아침에 엄마한테 만 원 달라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8천 원만 주면 될 것 같아. 맞죠? 만 원 안 주죠? 그거예요. 뭐가 어려워? 아시겠죠? PF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 뉴스에 100% 나올 겁니다. 100% 나옵니다. 뉴스에. 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거 금리가 수수료가 높아. 이러면서. 위험해서 그래. 이러면서. 부도나도 돈 달라고 할 수 없어. 막 비소금융. 장부도 새로운 거 써. 막 부의 금융.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PF였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기출 지문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기출 지문이니까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기출 문제 풀고 문제 풀이 하면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 요거 하나 보고 복습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PF 복습할 때 요것만 보고 복습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안 떠오르면은 위에 가서 교재 보고 교재 봐도 이해 안 되면 뭐 한다? 강의 그 부분만 잘라서 새로 듣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오세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리츠라고 있습니다. 리츠.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리츠라고 쓰시면 됩니다. 리츠. 리츠. 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예술전당 알죠? 예술전당. 예술전당 맞은편에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IT 회사와 그 맞은편에 보면은 K탑 리츠라고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가장 쉽게 보시려면요. 주식시장 들어가셔가지고 리츠라고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SK 리츠, K탑 리츠, 무슨 무슨 리츠, 무슨 무슨 리츠. 걔네 뭐 하는 거냐면요. 개개인의 돈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회사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투자한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주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배당도 주고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겠네요. 맞죠? 그거예요. 끝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란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서 소액 투자자 대신해서 회사의 경영 능력,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수익을 내서 뭐예요? 이를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일종의 뮤추얼, 상호간에 적용하는 펀드의 성격을 지니는 투자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로만 설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리츠가 엄청 많이 나오겠지. 무슨 상? 상법상. 이거 나중에 이렇게 민법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민법상이야. 우린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는 왜 배운다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학교는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은 법만 잘 지키면 돼요. 맞죠?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가장 도움을 받는 게 딱 두 개예요. 뭐 학결혼하고 공법. 그리고 세법 조금. 세법은 세무사 있잖아. 공법은 뭐예요? 또 그 공법 전문가 있잖아요. 근데 학결혼은 내가 내 돈 버는 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누가 막 투자하라 그러는데 막 속고 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 돈을 빌리고 어떻게 갚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아까 우리 신디케이트랑 조인트 벤처는 지분형이었죠. 부동산 투자에서도 지분 금융이 맞아요. 근데 신디랑 조인트는 직접 투자하는 거죠.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왜요? 내가 주식만 사는 거니까. 오케이? 운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건데? 거기 회사의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니까. 맞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지분형이지만 뭐다? 간접 투자 상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배당이랑 매매 차이 끝.
됐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로만 발행하는데 당연히 원금 잃을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거 모르시겠으면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돈 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나 1억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로? 2억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주변에 흔합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나 1억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로 시작했는데? 그럼 2억으로. 원금 반 손실된 거죠. 당연히 원금 손실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츠는 소액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는 일은 이렇게 해요. 근데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종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류가 중요하다. 요거 하나 별표. 뭐가 중요하다? 종류가 중요하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죠. 안 쓰셔도 돼요.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죠. 요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셔서 364페이지까지 넘어오세요. 364페이지까지 넘어오세요. 요건 설명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364페이지. 위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이거 잘렸네. 여기에다가 별표이세요. 관리회사는 요거 하나만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자, 말 그대로예요. 자기관리는 지가 만들어가지고 혼자 스스로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맞아요? 그럼 실체가 있나요? 있죠. 자, 이것도 쭉 볼게요. 실체상 존재하는 거고요. 자기관리입니다. 그러면은 본점 이외에 지점도 둘 수가 있고요. 상근 직원도 뽑을 수가 있겠죠.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할 게 이 뜻이에요. 그럼 뭐다? 내부조직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영업인가 받고 영업인가 후에 이내에 5명까지 늘리면 돼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요게 하나만 발표해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위탁관리랑 기업구조조정은 설립할 때 얼마예요? 3억이죠. 자기관리 몇 억? 5억. 자,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억하고 3억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뭐 고르겠어요? 얼마 고를 거예요? 얼마 고를 거예요? 골라보세요. 5억, 3억. 뭐가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가져가래. 뭐 가져갈 거예요?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자기 관리 몇 억? 5억. 위탁이랑 기업 구조조정 얼마? 3억. 5억은 무슨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5억하고 3억 중에 뭐다? 돈 많은 자기가 우리 자기. 설립할 때 얼마? 5억. 최저자본금 얼마? 70억.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요거 두 개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상근 임직원도 뽑을 수 없어요. 그럼 얘네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혼자 셀프로 하는 거죠, 지가. 그러니까는 설립할 때 돈을 더 많이 들고 와라 그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설립할 때 얼마 가져와야 된다고? 5억. 맞죠? 그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까먹더라고요. 근데 5억하고 3억 중에 뭐 할래요? 얘기하면 5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죠.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라고 얘기하면 한 번에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막 밴드에 막 그 글이 와요. 막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막 5억 이렇게 막 와요. 6개월 후에 70억 막 이렇게 얘기 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인가 최저자본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돼.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최저 자본금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물 출자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나의 최저 자본금이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 얼마까지 만들어라? 70억까지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위탁이랑 기획구조는 얼마? 50억. 아시겠죠? 자, 여기서 스포일러를 하나 흘릴게요. 제가 나중에 문제에다가 이거 50억, 이거 30억 이렇게 냈어요. 사람들 맞출 수 있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틀려. 잘 보세요. 10배예요? 10배가 넘었어요. 10배가 넘었죠. 우리 자기 능력자. 10배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10배로 맞춰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최저자본금 5억. 아, 죄송해요. 설립할 때 5억. 최저자본금 70억. 뭐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요. 위탁이랑 기획구조는 같이 움직이죠. 얘네는 설립할 때 얼마? 3억. 최저자본금 얼마? 50억. 이것만 외우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학계론에서 숫자로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명확한 법적 그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문제 내면은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이렇게 문제 낸 거겠지. 굉장히 먹잇감 되게 좋겠죠. 맞아요? 5억하고 3억 바꾸고 최저자본금 10배로 맞추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5억과 3억, 70억과 50억. 이 50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마다 능력자. 10배, 아이씨. 10배 가지고 어디씨. 14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50억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여기에서만. 아시겠죠? 그 금액,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출자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현물출자 하나만 체크. 현물출자는요, 뭐예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지만, 맞죠? 왜 불가능해요? 돈이 적어서. 오케이? 돈이 적어서. 야, 5억밖에 없는데 무슨 현물출자를 해? 근데 언제는 가능하다? 최저자본금 갖추면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세요. 야, 이제 70억이니까 현물출자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이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게 개정돼서 그래, 개정. 개정돼서 그래요. 개정된 법인데, 사실은 이번 시험에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약간 반반이에요. 물론 향후 한 2, 3년 내에 분명히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개정된 거니까. 근데 봅시다. 야, 너네 배당할 때 50% 이상만 배당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51% 해도 되고 52% 해도 되겠죠. 맞아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이랑 위탁은 뭐예요? 이만큼을 배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이게 90% 배당이었었어요. 근데 50% 바뀌었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개정해 준 거예요. 원래는 다 90%였었어요. 왜? 야, 너네 돈 없이 투자자들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럼 배당도 많이 해줘라 라는 거였는데 얘네가 자꾸 불안한 거야.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배당도 90에서 50으로 낮췄다라는 거죠. 여기 개정된 거니까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쭉 넘어가시고 청약 이거 나중에 주식 공부할 때 해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산 구성. 이거 하나 발표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관리 그리고 뭐? 위탁관리 이렇게만 체크. 자기관리, 위탁관리. 얘네들이야 뭐 자산을 뭐 구성하든지 보유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 잘 보세요. 80% 이상을 무엇으로 구성해라?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70% 이상을 뭘로 해라? 무조건 부동산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침울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 재롱잔치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웃으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안 웃으면 나도 진지하게만 하고.
앞으로 농담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령성 딱딱딱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싫죠? 자, 잘 보세요. 내일 점심에 메뉴를 정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를 드세요. 남편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드시고 한 분은 햄버거를 단품만 시키세요. 미안해요. 햄버거를 한 개만 시키세요. 단품으로. 그리고 한 분은 뭘 하느냐? 햄버거에 감튀와 콜라를 시키세요. 그리고 햄버거 먹는 사람한테 야, 그거 70%. 나는 얼마?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마다 70% 이상은 부동산. 단품. 햄버거만. 80%는 뭐? 햄버거, 감튀, 콜라. 아시겠죠? 내일 햄버거를 드시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안 까먹어. 이거 엄마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에서 자산 구성에서 배운 거야. 70%는 부동산만. 80% 이상은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자산 구성을 해라. 아시겠죠? 햄버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쵸? 80% 이상은 뭐? 세트. 70% 이상은 뭐? 단품. 아시겠죠? 그거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콜라는 제로 콜라로. 아시겠죠? 살이 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출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기출 문제 뭐? 자기관리, 설립자본금. 얼마? 이제 안 보고 얘기하지. 5억하고 3억 중에? 5억. 왜? 왜?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3억은 알게 뭐야. 씨. 위탁 하든지 기업고절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봐봐. 여기 다 나오잖아. 위탁이랑 기업고 조정 얼마? 설립자본금 얼마? 3억. 그렇죠. 그 지문 나오잖아요.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자기관리 최저자본금 얼마? 70억. 이거 50억을 바꾸면 다 틀린다. 50억을 바꾸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아시겠죠? 자, 기업구조 조정 얼마? 자본금 얼마? 50억.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5번 잘 보세요.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정리. 현물 출자 이렇게 하시고 쪼개세요. 설립할 때는 불가능. 맞죠? 그런데 최저 자본금 갖추면 가능. 이렇게 요거 하나 필기해 주세요. 쌉 가능. 아시겠죠? 오케이? 야, 씨, 현물 출자 돈 없는데 무슨 현물 출자를 해. 맞죠? 돈 많으면 현물 출자 가능하고. 돈 없는 거는 5억이랑 3억. 최저 자본금은 돈 많아지니까 70억이랑 50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성격, 지분, 간접, 다수. 맞죠? 그리고 종류 세 가지 정리하시고 특히나 종류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 그렇죠? 설립 시 5억, 설립 시 3억. 최저 자본금 70억, 최저 자본금 50억. 맞죠? 그리고 뭐다? 배당 50% 이상, 배당 90% 이상. 그리고 자산 구성은 부동산은 70% 이상, 부동산, 증권, 현금은 80% 이상.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문제가 딱 나오면 뭐다? 성격 세 가지와 종류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틀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단원에 문제를 한번 넘어오시죠. 371페이지입니다. 자, 기출 예상 문제 MBS는 됐고요. 4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세요. 4번 문제.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설명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풀겠죠. 틀린 것은. 이거 지치지도 않아. 틀린 것은. 이거 읽기 시작해.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갔는데 문제를 눈으로만 읽고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줄만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빤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 쓰는지 안 쓰는지.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객관식 문제 합격시켜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해야 될 건 뭐냐? 이론서와 문제집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라고요. 이론서에선 잔뜩 필기하고 문제집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맨날 그 얘기 들어요. 교수님, 이론을 들으면 알겠는데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당연히 안 풀리지. 왜?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마어마하니까 머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제집에다가 내가 처음에 1, 3, 4월 달까지 문제에다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나중에 7월, 8월 가면 날아다닌다니까 진짜. 왜냐하면 제가 글자를 계속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떠오른다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P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었죠? B, 소구금융이죠. 맞아요? 오케이? 장부 그거 쓰는 거예요? 새로 쓰는 거예요? 부외금융이죠. 맞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금리도 높네요. 맞아요? 무엇으로 돈 빌리는 거예요? 사업성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돈 빌리는 거죠. 앞으로 돈 벌 거 맞죠? 1, 2, 3, 4월 때까지 저하고 문제 푸신 분들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100% 붙여드릴게요. 문제 보러 가시죠. 1번입니다. PF는 향후 나왔죠? 미래에 돈 벌 거라고 예상됩니다. 맞죠? 무엇을?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 앞으로 돈 벌 거 믿고 내가 돈 빌려줄게. 그 뜻이죠? 맞죠? 2번입니다. 금리 높죠? 맞죠? 성공하면 높은 수익. 맞네요? 3번. 프로젝트 금융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무슨 계좌? 자체 계좌가 아니고 뭐죠? 에스크로우. 한국말로 하면 위탁 계좌. 그렇죠? 위탁 계좌 혹은 뭐예요?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하죠. 맞죠? 다음 몇 번? 3번, 4번, 5번 안 읽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문을 계산해보니까 마음 문제 기준으로 16문제만큼의 지문을 안 읽어도 돼요. 몇 개 지문? 80개 지문. 4321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시간 줄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답에 100% 확신이 있으니까 4번, 5번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고 정리하는 시간이랑 이거 두 개를 읽는 시간이랑 큰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돼서 쌓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면 이 단어들 있잖아요. 안 써도 지문 내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게 눈을 떴다고 얘기하거든요. 눈이 뜨이는 순간 안 써도 돼요. 감 떨어지면 바로 쓰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객관식 문제 무조건 붙겠죠. 왜?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복습도 했고 시간도 줄여가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죠. 부실화. 뒤에 또 뭐? 부실 끝. 너저분하게 체크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왜 이게 시험지 보면 이렇게 막 줄 계속 친 사람 있잖아요. 저 되게 싫어요. 나중에 복습하기도 싫고 복습도 안 되고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저랑 공부 계속 하셨던 분들 제가 되게 최소한으로 체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읽어와야 되는 지문과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맞죠?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하죠? 무슨 금융? 끝. 다음 몇 번? 3번. 우린 4번, 5번 안 읽어서 시간을 아꼈을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7회 기출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잠깐 넘어오세요. 6번. 6번 잠깐만 넘어와 주세요. 자, 6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요건 여러분들 잠깐 좀 어색할 건데 요거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에 나왔죠. 맞아요? 그럼 위탁은 뭐예요? 위탁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맡긴다는 얘기죠. 근데 맡기는데 왜 내부 통제 기준이 왜 있어야 돼요? 자산관리 회사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맡긴 회사에 있으면 되잖아요.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맡긴 거잖아요. 그럼 맡긴 회사에 내부 통제 기준이 있으면 되겠네요. 우린 그 맡긴 회사를 자산관리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자산관리 회사는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근데 위탁은 맡긴 거니까 나는 본점에 지점도 없고 상근 임직원도 없어요. 근데 무슨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답 2번 이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심화 가셔서 요거 많이 지문을 뜯어서 분석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간만 잠깐 넘어오시고요. 개간만 잠깐 넘어오시고 430페이지 잠깐 넘어오세요. 430페이지 넘어와 주세요. 개발관리 마케팅 넘어오시고 430페이지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개간만은 제가 심화해서 해드릴게요. 개간만 심화해서 해드릴 거고요. 430페이지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1교시가 제가 이거 찍먹 할 거라서 그래요. 찍먹. 감정평가 찍먹. 이렇게 손가락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안 그래도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교수님 왜 자꾸 왜라고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칼비데라는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가 했던 말이 있죠. 교육이란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지도다 얘기하거든요. 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금융이 뭐였어요? 돈 빌리는 거죠. 투자는 뭐였죠? 무슨 내 돈이야. 투자가 뭐였죠?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보죠. 이제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감정평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감정평가 뭐예요? 감정평가 뭡니까? 감정평가 뭐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감정평가 뭐예요? 감정평가 설명드릴게요. 감정평가 얘기하니까 야, 내 기분을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꺼져 이렇게 얘기했죠. 감정평가 내 기분을 맞춰봐 막 이렇게 감정평가사한테 이렇게 막 야, 내 기분 맞춰봐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꺼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정평가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 가치를 가액 즉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가액을 똑같은 말로 가격이라고 해도 돼요. 원래 그 이마액자 쓰는 거거든요. 이마액자 쓰는 건데 똑같이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정평가 잠깐 넘어오시죠. 자, 감정평가 페이지가 너무 많네. 다 왔어요 이제. 자,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끝. 되셨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경제적 가치의 종류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경제적 가치라고 얘기했죠. 우린 부동산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에 감정평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집값. 하나는 그 집을 샀을 때의 수익. 수익을 다른 말로 하면? 월세. 월세 다른 말로 하면? 임대료 끝. 나오잖아. 경제적 가치는 뭐예요? 가격이랑 임대료라고. 됐어요? 그러면 가격은 사고 팔고 할 때 생기는 거니까 교환의 대가죠. 맞아요? 임대료는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대가니까 뭐예요? 임대료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죠. 앞으로 누가 감정평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해당 경제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고요. 하나는 임대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한 대답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고 저희 잠깐 쉬셨다가 이제 감정평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